저에게 러셀은 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던 제 자리에 앉을 때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정시정령으로 합격한 신현수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는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서 걱정되기도 했는데 최초 합격을 통보하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습관과 강의실 한 건물 안에 있어서 불필요한 이동 소모 시간이 없어서 좋았고 유명 선생님들의 자료의 양과 질이 매우 훌륭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상이 넓고 자리가 넓어서 매우 편합니다. 작년에 다녔던 학원은 지나치게 좁은 책상과 수학 공간 때문에 매우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러셀은 그렇지 않아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습 전용관 공기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 매우 쾌적했고, 층마다 학생용 프린트가 있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순찰을 누며 수면 관리해 주시는 점도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 와이파이도 원활하게 작동해 인강 시청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친절하시고 언제든 상담이 필요할 때 편하게 가서 상담이 가능한 점이 좋았고, 학습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참견이 없으셔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생활관리와 학업과 관련해 양질의 조언을 해주셔서 유익했습니다. 러셀 모의고사, 메가 내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 자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실전 연습을 통한 약점 보완과 실전 감각 극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월마다 진행되는 프리미엄 모의고사와 매주 보는 러셀 모의고사는 제 실력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난이도의 러셀 모의고사 탐구 영역은 시중에 다른 모의고사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선 선지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게 하여 상당히 어려웠던 올해 수능의 탐구 영역 시험을 절대 긴장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수 시절에 공부한 양에 비해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아서 합격은 기록했지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반수를 결심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국어 영역의 경우 시간 단축을 위해 문법과 EBS 공부를 꼼꼼히 하는 데 집중했고, 자신 있던 수학은 기본 개념 강의를 빠르게 완강한 후에 후속 강의를 반복적으로 풀고 복습했습니다. 실전 연습과 시험 형식의 문제를 오답 정리뿐 아니라 맞은 문제도 얻어갈 경험과 문제의 접근 방식이 없는지 복기하는 방식의 학습이 저에게 잘 맞아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내는 시즌에는 최대한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학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학생이 현재 누구의 강의를 듣고 어떤 유형의 강좌를 듣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현 위치에 맞지 않는 학습은 역효과를 일으킬 뿐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현재 실력을 인정하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잘 맞는 학습법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또한 수능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욕이 앞서 체력을 넘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가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저에게 박철민 선생님은 코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 여정에 선생님께서 때로는 적절한 조언으로, 때로는 엄격한 제지를 통해 저의 학습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러셀은 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장소와 달리 러셀 발음 공부 자습 전용관은 저에게 편안한 학습 장소였고, 실제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 있던 제 자리에 앉을 때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